자, 덜덜이 로봇 만들기 준비물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5cm짜리 클립이고요. 덜덜이 로봇 만들기 준비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 클립 7cm짜리 3개가 필요하고요. 양면 테이프, 그 다음에 진동 모터, 그 다음에 폼폼이 이거는 지름 4cm짜리고요. 그 다음에 클레이가 필요합니다. 자, 클립 3개가 두 개는 다리가 되고 하나는 몸통이 되는데요. 구부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가운데 U자형을 이렇게 펴셔서 세 개를 다 U자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폈습니다. 자, 이거를 두 개는 이렇게 몸통을 하고요. 하나는 뒤쪽에 이렇게 다리 부분으로 붙일 건데요.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개의 발이 되도록 고정을 하신 다음에요. 여기 이게 지금 진동 모터인데요. 이 진동 모터를 이 몸 위에다가 올릴 거에 될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진동이 돌아가는 축이 보여요. 근데 이 축이 여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였고요. 자,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클레이를 가지고서 아까 그 자꾸 뒤로 가가지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폼폼이를 뒤에 붙였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 잘 안 나가요. 그럴 때는 모터라든지 아니면 클립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가지고요.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자 한번 놓아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맞아서 앞으로 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추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세요.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잡으셨으면 그 클레이 아트를 이용해서 그 봄,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이렇게 친구들이 만들게 될 거예요. 그럼 이게 이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굳이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클립에 붙이실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붙이실 때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이 모터 돌아가는 부분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뒷부분을 좀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테이프로 충분히 고정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자,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때 또 앞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또 이제 클립을 또 조정하셔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또 만드시면 됩니다. 이때 그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. 그 건전지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하신 방법도 있고요. 또 이제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또 반대로 해서 또 붙여보시면 또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. 이때 지금 여기 지금 모터가 살살 떨어졌는데요. 이거를 이제 잘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덜덜이로 만들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